크리에이터 이지선입니다. 오늘은 탁촌장의 쌀 3종 세트 쌀떡국, 쌀떡볶이, 쌀국수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특히 이 떡볶이랑 쌀국수는 원래부터 평소에 되게 좋아하던 거거든요. 이 떡볶이는 우리 남편이 너무너무 좋아해서 제가 자주 만들어주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쌀떡볶이라고 해서 탁촌장에서 나와서 제가 한번 먹어보려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네, 그럼 물을 붓고 오겠습니다. 뿅! 마리아! 너가 부을래? 아, 알았어. 알았어, 부어줘. 짠! 이렇게 쌀국수, 떡국, 떡볶이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냥 간단해요. 물만 넣고 기다리시기만 하면 돼요. 3분. 3분만 기다리시면 되고요.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뭐부터 먹어볼까요? 뭐부터 먹어보지? 쌀국수. 되게 면발이 진짜 쫄깃하네요. 이게 마가 들어가서 그런가 봐요. 마가 들어가서 면발이 되게 쫄깃하고, 사실 이게 제가 방송 이거 카메라 맞추느라고 조금 시간이 걸렸거든요. 근데 불지 않았어요. 저는 사실 불었을까 봐 걱정했거든요. 불었는데 안 불었다고 말해야 되나, 거짓말해야 되나.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방송에서. 그래서 걱정했는데 안 불었어요. 맛있어. 이번에 떡국을 먹어볼게요. 진짜 쫄깃쫄깃해. 아, 원래 떡이 쫄깃쫄깃한 건 당연한 건데 뭔가 더 쫀득한 것 같아요. 아, 진짜 이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네. 진짜 드셔보시게 하고 싶어. 그다음에 떡볶이 먹어볼게요. 진짜 맛있다 이거. 근데 진짜 소스가 대박이에요. 어머, 딱 진짜 적절하게 달고 적절하게 매콤하고 떡도 쫄깃쫄깃하고 너무 맛있는데? 우리 남편이 좋아하는 떡볶이, 그리고 우리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떡국,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쌀국수! 아, 이거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마가 들어가서 너무너무 쫄깃하고 맛있는 요 아이들 건강까지 책임져주는 아주 맞는 효자 먹거리입니다. 탁촌장 세 가지 쌀 시리즈 만나봤습니다. 여러분도 드셔보세요.